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시진핑 영구 집권을 위한 그런 길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이른바 역사결의라는 걸 통해서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3대 원칙,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숭배하지 마라, 종신집권하지 마라, 이거 다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사당으로 급속히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이 같은 변화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잠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많이 추워졌죠? 아, 예, 꾸물꾸물하죠. 좀 이상하게 몸이 무겁네요.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 교수님,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의 사당으로 완전히 전락해 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6중전회에서 무엇이 진행됐는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뭐 핵심은 저기 그 역사길인데 주로 이제 45년, 81년, 21년 길이에 그 중국 그 공산당 당의 역사에 나타난 특정 문제에 대한 결입니다. 역사 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 이제 지금 중국이 세 번째죠. 3차죠. 100년 동안 세 번밖에 없었죠. 요번까지. 그렇죠. 이번까지. 예, 예, 예. 네네. 45년에 했고 81년에 했고 이제 21년 시진핑 결인데. 네, 뭐, 45년 결의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 45년은 사실은 소련파 당내에 사실은 처음에는 소련파들이 소련 유학파들이 상당히 큰 힘을 썼는데 모택동이 소위 말하는 토착파, 연안파 중에서 중국에서 농업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혁명을 하고 이 당을 소위 말하자면 군조직화를 해서 이제 만들었던 그 인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숙청을 합니다. 대숙청을 하고 말하자면은 중국을 사회주의 농민혁명을 만드는데 모택동이 역사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45년이면 예, 예. 이제 그 유럽에서 나치가 패망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패망 직전이든지.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긴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제도 패망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관동군을 특히 북부 지역 같으면은 북부 지역에 관동군이 몰려 있는데 소련이 들어와서 접수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얄타회담 때 이미 소련이 관동군을 접수하게 당연히. 하는 그렇죠. 그런 구도로 얄타회담이 짜였으니까. 예, 예. 그러면 관동군 접수하고 그 소련이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군수물자 받고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지원받는 거를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옳았잖아. 이제 우리 농민군 중심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농민 게릴라 중심으로 진짜 공산혁명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떡이 눈앞에 딱 뜬 거예요. 그렇죠. 45년에. 그러니까 오케이. 내 말 내가 옳았다는 걸 역사 결의로 택해줘. 그래서 저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농민 사회주의 혁명한다. 네. 그거 그 이제 그 그렇죠. 출사표예요. 출사표죠. 네, 농민 게릴라 투쟁으로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출사표예요. 45년이. 그렇죠. 네. 두 번째 역사 결의는 뭡니까? 81년에 등소평이 결의를 하는데 그 한 5년, 4, 5년 전에 76년에 등소평이 저 모택동이 죽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택동 밑에서 이제 발호를 하던 4인방을 아주 기적적으로 우연하게 또 체포를 합니다. 네. 이제 화구펑이 이제 임시적으로 권력을 가지면서 79년도에 이제 말하면 개혁개방을 결의를 하고 화구펑이 말하면 범시파 이래가지고 범시 모든 게 다 옳았다. 모든 게 옳았다. 이제 그걸 그 하니까 등소평이 그게 아니야. 우리 당의 역사의 특정 문제 중에서 특히 이 몇 가지 중요한
중요한 것은 그 지적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모택동 동지의 업적은 07과3이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등소평결이에요. 등소평결이에서 네. 이제 등소평결이에서 이제 모택동의 과를 정확히 집어서 한 게 개인 승변은 금지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모택동이 아마 이 종신집권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종신집권이죠. 네. 저 연한 이후로 종신집권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40년 한 거예요. 40년 한 거고 네. 주석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 그렇죠. 있었지만 네. 40년.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승변도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예, 가급적이면은 1인 치하의 사당화를 하지 말고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자. 그게 이제 보수파 개혁파였던 타협 과정인데 그게 1인 이 말하자면 저기 절대 권력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걸 아예 저기 역사 결의에 박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981 등소평 역사 결의는 예, 예. 모택동 비판이죠, 사실. 그렇죠, 모택동 시대에 대한 비판인데 국부로서의 위치는 인정을 하되 네, 예. 그의 개인 숭배, 예, 예. 그의 종신 집권. 예.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것을 박았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소련으로 치면은 이게 1956년 초에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예. 개혁 개방이 이제 그전에 돼 있었으니까 예,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전제로 하고 모택동을 비판한 거고 후르시초프는 개혁 개방 없이 스탈린을 비판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30년 만에 예, 예. 시진핑 결의가 나온 거죠. 그 뭐 앞에 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런데 앞에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뭐 이제 등소평 이후로 이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섞어놓는 방식의 중국 특색의 이제 사회주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에다가 신자만 붙였어요. 그걸로 네. 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핵심적인 내용은 저 세 가지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소평을 뭐, 부정한 거예요. 사실. 뭐 새로운 걸 붙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중국 그 역사에서 있었어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이 제거고 그 내용은 뭐 결국은 모택동 종신집권 방식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제대로 됐다면은 이번 시진핑 결의가 예, 예. 1981년 등소평 지도자의 예, 예. 개인 숭배 금지, 예. 종신 집권 반성, 집단 지도 체제의 필요성 강조 이 정신을 우리가 승계하여 하여 뭐. 라는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소평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3년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81년도에 등소평이 그 결의를 하고 난 뒤에 82년부터 적용을 해서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두 번 연임을 해서 5년, 5년, 10년 이상을 못 하도록 아예 저기 뭐야 당장중의 못을 박았는데 그걸 아마 내년에 그걸 이미 이제 풀었죠. 그렇죠. 네, 풀었죠. 국가주석 그 연임제도 풀었어요. 풀고 예. 내년에 그걸 이제 말하자면 당 대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역사 결의에서 등소평이 결의한 개인 숭배 금지, 종신 집권 반성, 집단 지도 체제 이 부분을 없애야 그게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 당에서 주석과 이제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예. 위원장 주석 당 주석과 이거 두 개를 내년에 당 대회에서 오케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석을 연임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국가주석은 이제 국가 체제고 예, 예. 내년에 있는 건 당이니까 예, 예. 저희들이 당이 국가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서부터 문제를 풀죠.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가죠. 그렇죠. 예. 뭐 이미 이제 시진핑의 중국은 시진핑의 사당으로 네. 시진핑 소유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 아주 가장 뭐 이제 강력한 예고를 한 셈이죠.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그런 권력에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사실은 200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별 주목을 못 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잠깐 2007년도에 상해
에 이제 재임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때 그러면서 장점인 파하고 약간의 그 말하자면 짬짬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007년 제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 멤버가 됩니다. 네네. 참고로 정치국 상무위 멤버라 그러면 그 당시에 한 9명 됐을 거예요. 그렇죠. 7인가로 줄었을 텐데. 어쨌든 10인 이내에 들어갔죠. 네. 그 9명 정도 될 텐데 그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 그렇죠.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 그래서 절반 반자 반신. 반신. 그래서 데미가드. 데미가드죠. 존재예요. 2007년에 이제 권력 핵심부에 진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8년에 국가 부주석이 됐죠. 그렇죠. 이제 2007년에 이제 상무위 멤버가 되고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됐고 네. 2008년에는 국가 부주석이 됩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후진타오 체제에서 후진타오하고 소위 대등한 부주석이지만 차기를 예약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해요. 네, 그리고 2012년 2월에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예. 이때 이제 그 보실라의 오른팔이던 왕리진인가 뭔가 하는 그 여자 충칭에, 예, 충칭에 그 공안이 예. 미 영사관으로 망명 신청하면서 보실라이를 공격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기에 얘가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인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부통령이 조 바이든인데 예. 방미안 시진핑에게 중국 내 반 시진핑 쿠데타 정보를 전달했다는 그런 게 이제 거의 정통한 소식입니다. 그렇죠. 루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건 거의 팩트 확인된 굉장히 많은 팩트 확인이라기보다 굉장히 많은 신문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 그것도 메이저 언론에서 며칠 전에 그 저기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저기 그 화상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 라팡유 네. 오래된 친구야라고 하는 게 이걸 의미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때 네가 날 좀 도와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네. 미를 풀어나갔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뒤에 이제 12년 3월 보시라이 제거합니다. 이게 이제 재윤쾅도 하고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말하자면 획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무기가 사실은 반부패 숙청이었어요. 예, 반부패 숙청으로 저걸 제거를 하죠. 한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 국무 행정 조직의 뭐 중관들 이런 피라미들이 아니라 탑에 자기를 경쟁을 했던 사람들은 먼저 목을 닥치니까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되죠. 예, 보실라이는 이제 2007년에 물을 한번 먹은 사람인데 그렇죠. 저게 잠재적으로 왜 시진핑과 경쟁 관계냐면 예, 예. 기반이 저 충칭 뭐 사천 이쪽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저기도 태자당이거든요. 보실라이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보실라이가 제거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사람이 극좌파예요. 극좌파죠. 예. 네, 그러니까 홍위병, 모택동 이런 거 쪽으로 몰고 가려는 예, 사람이었어요. 예, 예. 그게 참 역사라는 게 웃기는 게 예. 보실라이는 극좌파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시진핑을 키워준 거거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상하이 상하이파도 그렇고. 상하이파도 그렇고. 그런데 시진핑이 다 크고 나서는 다 지가 이제 극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역사가 참 웃기는 거예요. 참 예. 재밌는 거죠. 서로 닮는 예, 예.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2013년에 국가주석이 되고요. 됐고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정권을 쥐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예, 예. 대제국을 경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일로 일대, 예. 일로 중국몽. 일대 중국몽이고 2013년 저 시진핑의 국가주석 등극을 미국이 굉장히 반겼다는 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 예. 2013년 초에 예, 예. 그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비밀 강연했을 때 예, 예. 그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우리 파트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미국과 잘 쎄쎄쎄 갈 거라고 본 거예요. 참고로 저 사진은 2012년 2월 달에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랑 환담하는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3년에 등극하자마자 이제 일로일대니 뭐니 해서 미국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정책을 이제 피기 시작하죠. 그렇죠. 신흥대국론 그러면서 예. 이제 일대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필리핀, 제조 2025 뭐 예, 이런 중국 것들. 제조 2025 예, 예. 뭐 하여튼 이제 예. 말하자면은 단순히 미국과 경쟁을 해서 뭐 상대적인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모든 규범과 제도와 그다음에 영향권의 영역을
바로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네네.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주석을 연임을 시작을 하죠. 예, 2017년이 예, 예. 그 연임 결정되는 그런 해인데 예. 이때 개인 숭배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중국 공산당 헌장에 예, 예. 그러니까 파티 컨스티튜션이니까 당 헌장이죠. 당 헌장이죠. 거기에 어떤 구절이 들어가냐. 신시대를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관한 시진핑 사상. 그 이제 사상가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등소평 그렇죠. 사상이라는 거 우리가 못 들어봤잖아. 등소평 사상은 별로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죠. 모택동 사상이죠. 그 이제 저게 이 공산 체제에서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사상자 붙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이 되죠. 네, 그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레닌 사상, 스탈린 사상. 후르츠초프만 해도 사상 없죠. 없어. 노선만 거죠. 네, 그다음에 고르바초프 당연히 없죠. 없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노선이죠. 노선 정책이죠. 노선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으면 김일성 사상이지. 예, 예. 김정일 사상도 없을 거야, 북한이. 예, 예. 김일성 사상이라고. 성군 성군 노선이었죠. 사상이. 예. 김정일만 해도 자기 체제를 사상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일성 사상을 실제로 만들어낸 게 김정일이야. 젊었을 때. 그러니까 고스트라이터가 유령 저자가 김정일이기 때문에. 물론 김정일 지시하고 황정일 지시했겠죠. 주체까지 포함해서. 예. 아니 김일성 유일체제를 만들어낸 게. 그렇죠. 유일체제를 만들어내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일이니까 대한 황장엽이야 기술자고. 기술자고. 그 양반은 자기는 무슨 사상가연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기술자고. 기술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 사상이라고 이제 당 헌장에 박았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이미 격이 모택동급 개인 숭배로 이제 물꼬가 트인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가 저 중국이 디지털 수단이 엄청나게 시진핑 들어와서 강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나도 대학 교수니까, 그 중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이렇게 오면은 아주 미치고 펄쩍 뛰겠대요. 시진핑 사상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앱을 만들어가지고, 돼서 그 앱 있어요. 그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보급된 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요한 당원이나 1억회 이상 보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이나 혹은 네. 중국에 말하자면 엘리트층에 대해서 절대 딴 생각 못 먹도록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한쪽으로는 세뇌를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통제를 하는 얼마나 예. 받느냐에 따라서 지식인의 그 예, 예. 말하자면 고과가 달라져. 고과가 달라지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 주석이 연임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2018년 3월에 국가 주석 사면임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석이 이제 사면임이 불가능한데 국가 주석 연임에 관한 연임에 대한 이제 그 규정을 제한 규정을 철폐했죠. 예, 저거는 이제 국가 주석 관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국가 주석에 재선됐고 재선됐죠. 뭐, 두 번째예요. 뭐 두 번째까지는 예. 뭐 거의 권리로서 할 수 있는 예, 거였고. 예. 그리고 요번에 21년도 요번 11월에 6중 전회에서 제3차 역사결의 시진핑 역사결의를 통과시켜서 이제 내년에 시황제 등극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즉 과거에 정해진 네. 원칙을 가지고 오는 한편 모택동을 네. 네. 등소평이 만들어 놓았던 역사결의의 원칙을 부정해버리고 말하면 지워버리는 네, 그런 예. 방식이죠. 왜 내년에 등극하냐면 이게 네. 이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열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0차가 되죠. 그렇죠. 20차 당대회가 되죠. 내년이. 저기 소련 공산당 후르쇼프 20차 당대회였죠. 예. 아, 그래서 예. 20차 당대회인데 20차 당대회에서 이제 당 주석 뭐 당 군사위원회 뭐 주석 뭐 이런 거 이제 당 총서기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 다 끝난 겁니다. 그 준비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사당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 이렇든 저렇든 저기 모택동 사후에 예. 만들어졌던 이제 두 2차 연임 두 번 연임 예. 연임 규정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파멸적 결과가 예약된 건데 저희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일단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 인구가 14억이고 예, 예. 세계 제조업 1번지고 세계 GDP 2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모태통 체제로 회귀할 수 있냐? 그렇죠. 불가능한 거를 답은 뻔한데.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모택동 때와 여건이 달라요. 일단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일제 침략의 만행, 혹은 뭐 일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강박증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오래된 중국의 그 일종 즉 폐조 민간까지 아편굴 가난 예, 아편굴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걸 좀 예 뭐 그러니까 중국 모택동 이전의 중국 공산화 이전의 중국은 뭐냐 일제 만행과 아편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만년에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중국의 티벳에 있어서의 종교 탄압과 만행은 극도로 반대하지만 네, 예. 그러면 중국이 저기 티벳이 중국의 합병되기 전에 티벳이 그럼 이상적인 상태였냐? 그것도 아니죠. 살벌한데요. 거기 그 승려 중에 입 빠른 소리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추운 감방에 가둬놓는 게 10년씩 가다. 그러니까. 그 뭐야. 신정일치 체제예요. 달라일라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달라일라마 뭐 종교지도 그 전에 티벳의 달라일라마요. 공산당식 학살은 안 했어도 무지막지합니다 거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그러니까 모택동 치하의 사람들의 눈높이는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편굴. 그러니까. 달라일라마의 만행, 일제의 만행. 그러니까 모택동이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끄덕끄덕하는 거지. 그래도 모택동이가 공산화한 다음에 아편굴 없어지고 밥은 먹게 됐잖아. 근데 밥도 못 먹고 많이 굶어 죽었지만. 어쨌든 뭐 등소평 시기에 어떤 그 뭐 시진핑 그래요. 등소평 시기는 중국에 번영을 준 사람, 경제 발전시킨 사람이라 그 시대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공산당의 수혜를 받던 특권층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은 대개는 연안 지역의 거의 만불 기준에 혹은 뭐 한만 오천 불 기준의 사람들은 모델이 한국입니다. 모델이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국 개인 자유, 개인, 자유 뭐 이런 걸 체험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예, 그걸 사회적화 시켜서 억제돼 있을 억제돼 뿐이지 있지. 눈높이는 네. 저절로 그런데 가요.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2014-5년경에 이 광동에 가서 조그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랑 중국인이랑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직원끼리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직원들이 저 사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한국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선진국이야. 그렇죠.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의 눈높이가 한국이구나. 그 잠재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그 어쨌든 또 그러고 압박당하니까. 모택동 시기는 그런 이 아주 저 이 말하면 이 힘든 기억, 힘든 상태, 그다음 플러스 이제 모택동의 이 말하자면 중국을 그 분열의 중국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묶었다라고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죠. 예, 그런 여건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그 사람들의 정치 심리의 여건이 하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오케이 등소평 때 잘 사는데 이걸 개선을 해야지. 네가 다 가져갔어 모택동 시대로 가는 거야라고 하는 불만이 이제. 잠재는 돼 있고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자꾸 다르게 커지죠. 네. 그다음에 등소평 아니 모택동과 시진핑은 기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국부로 이제 뭐 어쨌든 강제적이든 동원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자발적이든 간에 나라를 통합을 시켜서 이 하나의 통합된 중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정통성,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죠. 농민 반란군을 농민 반란군을 공산주의 이념을 이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 동조하는 예, 예. 반제국주의 계급혁명 전위 부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내놓은 자가 모택동이고, 그렇죠. 그걸 현실화시켜서 증명을 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자체가 모택동의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이죠. 그 모택동은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김만 훅 불면 그날로 사령관 받고요, 거기. 그 이제 뭐 거의 그 평생 군사 출석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 보통 사람이 그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급이. 그래서 모택동이 한 그 유명한 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렇죠. 이게 게릴라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당 보고 당의 지식인들 뭐 당에 어쩌고 왔다 갔다 당이 뭐 어쩌고 해야 된다. 무위에서 해야 된다. 선당. 그러니까 모택동이야말로 선군이에요. 예, 그렇죠. 웃기지 마. 당 꾸러 임마. 꾸러. 맞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와 인민해방군 앞에서 당은 꿇어야 돼.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진핑은 그런데 그런 종류의 국부에 해당하는 그런 기반과 영향력이 없다고. 시진핑의 무기는 뭐냐. 반부패를 내걸은 영구숙청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지금 강한 중국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 인민들이 그 동서평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날로 이 기적적으로 이 성장을 하고 번영하고 기대가 올라가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내리막을 가면서 지금 말하는 1인 천하를 만든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모택동과 같은 황제 체제, 시황제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관념이 그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는 파멸적인. 파멸해요. 그러니까 여건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다르고. 또 인민들의 기대도 다르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반도 다르고. 예. 기반도 비교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파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택동의 예. 가장 파멸적 혹은 재앙적 그 패턴으로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저기 그 관상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사진이 가끔 사진이 사람을 잘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육중 전회 때 엊그제 끝난 육중 전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예. 저기 저 시진핑의 그 얼굴 느낌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는 마음 좋은 아저씨, 그다음에 강씨, 그러다 이 사진은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감이 좀 섬뜩하죠. 뭔가 이렇게 허옇게 떠갖고 좀 뭔가가 좀 이상해 얼굴이. 그리고 그 네. 바이든하고 방송할 때 불을 지른 자는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요 지금 이면서보다도 훨씬 더 저승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이 왜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냐. 예, 예.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망가져갖고 시진핑의 사당화된 건데. 그렇죠. 이게 왜 저기까지 망가졌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슬픈 중국이라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은 박사의 그 지금 키워드죠. 키워드죠. 중국을 복수는 슬픈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시진핑이 권력의 최정상. 뭐 물론 네. 후진타오 시기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화평 발전 뭐 이러면서 굴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이 권력층이 거의 마피아 자본주의 비슷하게 해서 특권 기득권 이권 카르텔로 기득권 카르텔로 완전히 그냥 그런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선 게 이제 1980년경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한 30년 지나니까 이게 권력 짬짬이 관세로 헤쳐먹는 막 대장동 이재명 마피아 자본주의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패다가 그다음에 그게 뿌리를 아주 깊게 박은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말하자면은 중요한 엘리트가 되고 지배층의 뭐 하수인이든 네. 뭐 주인이든 되면은 전부 이 말하자면은 부패의 사슬에 다 같이 엮이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 치부를 안 하셨거든. 안 못했, 뭐 안 했죠. 안 했고 자기 눈에 띄는 한은 다 그걸 막았다고요. 막았죠. 예.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거기도 예. 안 했고 눈에 다 막았다고요. 예, 예. 막고 나서도 박 대통령 돌아가시는 해 관치 경제를 민간 중심 경제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안정화 정책으로 가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관치라는 수준으로 툴을 내려놨다고. 그때 박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한국의 경제 수준이 대개 중국의 1990년경 경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피아 자본주의가 뿌리를 박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애들이 옛날에 우리 70년대 말 80년대 파쇼, 반민족, 매판자본, 마이판, 매판이 중국 공산당 용어죠. 민족을 외부에 팔아먹은 거. 이러면서 삼성, 현대, 이 파쇼, 매판 자본이었는데 지금 어디 참여연대나 뭐 이런 데서 삼성이나 현대 두고 파쇼, 매판 자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경실련이나. 한대 해가지고 돈 좀 뜯었잖아. 그리고 저쪽에 이제. 지금 쑥 들어갔어, 그 얘기가. 쑥 들어갔죠, 이제. 우리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단 얘기야, 결국 증명이. 근데 얘들이야말로 대장동 이재명식 마피아 자본주의로 30년 동안,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쫙 치닫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문제가 노정돼 있는데 이게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저게 터지고 저거 건드리면 이거 터지고 또 어디 저기 저 뭐 2010년쯤 되면 그 상태 된 거예요. 이게 자영업하던 그리고 잘 아는 또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굶었다가 한꺼번에 다 해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뭐 대장동 저기 뭐 이재명이네 지금 586 운동권 전체에 대해서. 근데 사실 굶었다가 아니고 그중 일본은 벼락 출세했다가 한꺼번에 지금 다 집어먹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부패와 빈부 차이 그 다음에 그 이 해안과 내륙 사이의 내부 식민지 지역 격차 공해 인구 절벽 임금 상승 이런 게 한꺼번에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경이면. 이제 그거를 전부 구조화가 되어버린 거죠. 구조화가 됐어요. 그래서